67 권성모 67 단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Number. Fail the test. Fail the test. I'll. 이 발음 이상하게 하는데 I'll 하면 돼요. Bathroom. 아 그나저나 위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러죠? 양념시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조동사죠. 네. 뭐뭐 하다라는 의미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원래의 모습 원형이라 합니다 원형. 네. M is R의 원형이 뭐예요? B. B죠. 네. 그래서 비동사를 써야 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근데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위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이고요. I am happy는 현재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네. 근데 미래 행복해질 거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I will be happy 이렇게 표현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will 양념씨 뒤에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양념씨를 쓸 때 조심해야 될 또 다른 것은 그가 일어난다. He gets up. He gets up이죠. 왜 get up이 아니고 get up이에요? He 쓰면 does. 그렇죠. 지금 이 하다씨 get 속에 does가 숨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현재 일어난다는 얘긴데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는 일어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He will get up? 그렇지.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바스룸이었고요. 바스룸. 계속해서. Afraid. Afraid입니까? 아, 예. Afraid는 저 걱정이었고 또 하나를 모르겠다. 아 그 다음에 저 bad luck. Bad luck. 오케이 그나저나 써놔야지 그치. 또 하나의가 뭔지 bad luck. 그럼 Where's? 자, where's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 Where's 뒤에는 안만 끼워봤자 이게 where is의 줄임말이니까 안만 끼워봤자 he, she, it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 전부 공통점은 남자 하나,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니까. 뭔가 where is 뒤에는 뭔가 한계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어디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Where are. OK. 비동사죠. 비동사 공통점은 네. 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게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mom? Where is your mother? 이렇게 하겠죠. Where 네. is your mom? 이렇게 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is car? Where is my car? 하겠죠. 네. My car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네.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너의 형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your brother? 하겠죠. 네.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책들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are my books? My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내 여자 형제가 두 명 있는데 여자 형제 두 명이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My siste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러니까 where is 해야 될 때가 있고 where are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네. 구분해야 됩니다. 13 아까 했었던 게 뭐였지? 했었던 게 뭐였지? 갑자기 잠깐만요. Afraid. 그렇지, you're afraid죠. Afraid. 저 그 틀렸어요 하나는.
Not another? Another?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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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가 뭐다? Another. Another. Afraid의 뜻을 알고 있죠? 그럼 무슨 시예요? Afraid는 이름 시? 뜻이 뭐였더라? 걱정이랑 걱정인가? 오프레이드 뜻이 걱정이었어요? 이건 봐라. 저한테 뜻이 걱정인 것 같은데. 걱정하는 의미였구나. 그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잖아. 어떤 네. 시, 어떤 사람, 걱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네. 어떤. 그러면 너는 두렵니? 하고 싶으면. Are you afraid?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네. Are you afraid?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두렵다면 대답이 Yes, I am yes, afraid. Yes, I am afraid. Yes, I am. 해도 되겠고요. 암 두렵지 않다면 Yes. 아, yes예요. 두렵지 않아요. No. 두렵지 않다면 No. No, it is I not afraid. 뭐합니까? 넌 두렵니? No, I'm not. 넌 두렵니? Are you afraid? Are you afraid? 어, 그래 난 두려워. Yes, I am. Yes, I am afraid. 아니야, 난 두렵지 않아. No, I'm no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비동사. 아,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한참 생각합니까? 비동사. 알. 그다음에 계속해서.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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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nto the bathroom 한 뭐예요? Into the bathroom. 침대. Bathroom인데? 욕실에서. Into가 무슨 뜻이었니? Into요? 안으로. 그럼 into the bathroom. 욕실로. 욕실 안으로. 욕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욕실 안으로란 뜻이냐? 화장실 안으로란 네. 뜻이라며.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여섯 가지요? 그래.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Where? 어디? Into the bathroom. 화장실 안으로. Okay. Fail. Speaking 하고 있냐? 네, 했어요. Fail. 그래. Fail. Fail. 했으니 그나마 생각이 나네. 무슨 시예요? 어떤? 뜻을 정확하게 생각 안 하고 시도 모르는구나. 어? 야, 하다. 어? 하다 씨. 너 시 뜻 정확하게 무슨 시인지 생각 안 해? 안 하면서 외워. 어? 그러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는 뭘까? I will fail.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위에 양념 시 뒤에 하다 시 넣어서.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다음.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자, 하다시 앞에 선생님이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맞나? 아, 네 가지. 뭐뭐뭐? 두 가지. get up의 뜻이 일어나다. 그 get이 하다시고 앞에 to 붙였어.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아, 할 것이다. 네. 아, 그러면 will get up은 뭐 할까? will get up은 뭐 하지? 아, to가 붙으면? 일단 네 번째가 해서. 뭐뭐 해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초등학교 6학년이 너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이야. 일어나는 것,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럼 뭐? 일어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일어나.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다.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다. 네. 왜 피곤하니?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다. 왜 피곤하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어떤 시간이다?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왜 알람 맞춰놓니? 왜 알람 맞춰놓니?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오케이. 무엇? 일어나는 것. 너는 무엇을 싫어하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다음? It's time to 뒤에 하다시가 온단 말입니다. It's time to. 네. 그다음에 Under. 그러면 under the bed 한 뭐야? Under the bed. 침대로. 그 침대, 그 침대로? 침대 아래로. 침대 아래로? 침대 아래, 침대 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왜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아래로 아니야. 뭐뭐 밑에. 아, 밑에. 뭐뭐 아래에, 뭐뭐 밑에. Have a test. Mirror. Sign of. 호구의 뜻이 뭐뭐의란 뜻입니다. 네. Sign of bad luck 한 뭘까요? Sign of bad luck. 불기인가? 불운의 징조? 불운의 징조죠. 네. 불운의 징조? Sign of bad luck. Sign of bad luck. Thirty. Broken 무슨 시예요? 어떤 시? Broken 뜻이 뭐예요? 깨진. 그럼 어떤 시지? 아 어떤? 어떤 유리? 깨진 유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예. 30분까지 예. 저 가야 돼요. 오늘 차에 못 타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저걸 해야 될까? 6분 남았는데 그동안 시험 못 쳐? 네. 알겠습니다. 지원 선지하게 되요.